정부가 해외 5개국 제외 공간에 테러 경보를 두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보복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정부는 제외 공간 다섯 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관심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수준인 경계로 두 단계 높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 많아. 이거 진짜로 아 왜 또 진지한 표정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 표정을 읽으시는군요. 아니 이건 좀 너무 그러니까. 약간 정보기관을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오늘 이만갑 방송을 위해서 2주간 취재를 했어요. 막 매달리면서 발로 뛰었는데 어떤 지역들에서 우리 대사관이나 공관들이 북한으로부터 테러 위협이 있는지 제가 지도에 한번 띄워봤어요. 함께 보시죠. 네. 중국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베트남, 에?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이 다섯 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과 영사관 대표부 등 제외 공간과 직원, 지역 교민까지 대상으로 한 북한의 테러 징후를 우리 국정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특징까지 했어요. 그래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격상했는데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테러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관심에서 주의를 건너뛰고 경계로 바로 갔잖아요. 이것은 북한의 테러 징후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임박했다 라는 뜻이라고 국정원에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테러 경보가 한꺼번에 두 단계씩 상승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비교하자면 그 김정일 사망 소식으로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였을 때 2011년 12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테러 가능성을 염려해가지고 한 단계 상승된 적이 있고요. 네. 2010년 천안함 그 사건 결과 발표 당시에 이제 혹시 또 북한이 우리 발표에 반발해가지고 뭘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또 한 단계 격상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두 단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두 단계 갔다는 건 뭔가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구체적인 첩보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고 또 게다가 이번에 그 대상이 뭐냐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올린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 그러니까 대테러 센터가 출범한 이래로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 이거 진짜 위험한 게요. 지금 이 다섯 개 나라 중에 말씀하신 것들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는 우리 교민도 있지만 관광객도 많이 가는 곳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이게 근데 단순하게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한 테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그 지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고 선양은 중국이고 그다음 베트남 또 라오스나 캄보디아야 그래도 북한 쪽에 좀 더 가까운 어떤 국가라고 합니다만 해당 관련 국가들의 강력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그 명령이 없어가지고는 이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테러 행위다라고 할 때에는 타국에서 테러 행위를 벌인다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한 범죄 행위거든요.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고 국제공항에서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 때에도 북한이 자기네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김정은이 제가 없이 그 어떤 사람의 명령으로 이걸 집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겠네. 4.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로 테러 위협이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했는데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테러 위협은 김정은의 지시였다.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류의 테러냐, 어떤 종류의 위협이냐라고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왜 그거 있잖아, 김 기자. 이만갑에서 다뤘던 국정원의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 아, 이 가족들은 지금도 계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 공작원, 특히나 북한의 공작조가 평양 본국에서 타국으로 파견이 돼서 최덕근 용사를 기획해서 이제 암살한 사건인데, 사실은 김정은이 명령을 한 테러라면 21세기에 어떻게 타국에서 대한민국 공관원을 상대로 테러를 벌일 수 있어라는 상식을 깨고 충분히 이런 테러를 벌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북한에서 공작조로 보이는 인원들이 최근 그 다섯 개 나라로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첩보까지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북한 테러 징후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김정은이 있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어떤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모든 테러와 어떤 정치적 행위라는 건 시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의 시점에 북한 입장에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이런 테러를 하려고 하는지 이걸 알면 사실은 이 핵심에 가장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랑 중국 심양에서 테러를 벌이면은 그 나라와 외교 단교까지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김정은이 실제로 이런 테러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요즘 그 고위 관리, 북한에서 고위 관리와 특히 외교관들이 탈북을 해도 너무 많이 탈북을 한다. 지금 이 앞에만 하더라도 지금 북한 초 엘리트 탈북 외교관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무슨 프로그램이 북에서 온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또 지금은 전공과 달리 냉면 장인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또 김책공대 출신의 또 엘리트 분. 형님 엘리트.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북한 엘리트층이 이제 많이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막 탈북을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교관이 탈북을 했으면 그 대가로 대한민국 대사관을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니까. 정확하게 보면 북한의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무역 일꾼들이 많잖아요. 외화벌이. 네, 외화벌이 일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탈출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이 다섯 군데 지역, 중국의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외화벌이 북한 일꾼들이 많이 탈출을 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에 한진명 전 서기관이 탈출했어요. 2016년에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 의원이 탈출했어요. 2018년에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조성길 대사가 탈북해서 망명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압권이죠. 김정일 금고지기 사위이자 쿠웨이트에서 근무했던 우리 류현우 대사님까지 김정은을 배신하고 이 대한민국 자유를 선택해서 망명을 한 거죠. 이분들을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여기 다 와 계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다 이만갑에 계세요. 이분들 중에 우리 유현우 대사가 제일 신상. 그렇죠. 신상. 제일 신상이에요. 그리고 자, 나도 이 형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워. 홍순경 참사, 류 대사님 못지않게 당대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일단 김일성 종합대학의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역성에 들어가요, 졸업하고. 북한에서 무역 일꾼들을 해외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도록 시키는 거잖아요, 책임 관리직에서. 홍순경 참사 역시 첫 번째로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5년간 근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91년부터는 태국으로 파견돼서 9년간 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년간 해외에서 무역성 일원으로 일을 한다, 책임자로. 북한 평양 본국에서 굉장한 신임을 줬던 엘리트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궁금증이 이제 새롭게 생기게 되는데, 북한은 해외에서 몇 년 살면 무조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다? 네. 14년 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 있었다? 북한 최고위층의 신뢰가 두터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 임기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많아서 3년 6개월. 그 홍순경 참사분 같은 경우에는 9년 동안 태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완전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대체로 3년 반까지 계산해도 이거는 안준 속동입니다. 9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이 홍순경 참사가 근무하던 그 시기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를 많이 벌어서 이제 국가에 바쳐야 되는, 국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북한 당국이 태국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조국에 납부하던 그 홍순경 참사는 뭐 9년 동안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아마 시그널을 줬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방침 대상 이외에는 일반인이 이렇게 9년 동안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유학 갈 때도 보면 김책공대가 한 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30명 유학 갔거든요. 가면 기술 보일러 보는 건 좀 기술 배울 때까지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학과만 끝나고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중간에 3년 있다 한번 북한에 불러요. 너무 안 부르면 그 나라에서 그 빨간불이 다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질까 봐. 근데 대사 네. 구분이 9년 있었다는 거는 되게 특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엘리트, 좋은 대학, 가질 거 다 가졌고 외국에 나와서 일하고 있고 근데 이런 인물이 왜 탈북을 하느냐. 자, 타임머신을 타고 1999년 2월 16일로 건너가 봅시다. 2월 16일은 무슨 날?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이죠. 그래서 이 방콕에 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도 이제 비상이 걸리고 일단 생일 파티 비슷하게 성대하게 다 끝내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2월 17일 날. 고생했으니까 우리 놀러 가자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홍순경 참사는 부인이랑 또 막내 아들이랑 또 대사관 직원들 고생했다 해서 방콕에 있는 그 놀이동산으로 놀러 가요.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바이킹도 타고. 네. 근데 갑자기 대사관에서 뚜루루루 전화가 오는 거야. 1999년 2월 17일,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이니까 휴식해요. 17일까지 휴식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 받으니까 대선에 여기 지금 뭐 긴급한 전문이 하나 왔는데 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리 뭐 노는 날에까지 그런가 하고 내일 가보면 되지 그랬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하여튼 갔어. 대사관에 도착해서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전보 내용을 딱 확인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듯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와. 나는 홍순경 참사. 과연 평양 본국에서 왔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전보 내용은 뭐였을까요? 와. 혹시 그 정도 다리가 풀릴 정도면 가족상이나 막 이런 본국에 있는 부모님 상.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시 홍순경 참사가 본국에서 받았다는 평양발 전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보 내용은 뭐인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발신 전보 0727-7541-1013-0001 1314-1002-4286-9684 난수잖아요, 난수. 숫자로 아무 지금 내용이 저기 자, 종민 씨,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해석 가능하죠? 끌어 가면 로또 번호 비슷해요. 강에서 로또 번호 끊어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사님 아시죠? 저번호는 로또 사라서 이게 난수를 이용한 그 암존이라는 건데 암호 전문. 그러니까 이거 이 숫자가 네 개 숫자가 한 글자로 돼 이제 한 글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 이달의 난수표는 어떤 책 제목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는 이제 그 책의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숫자는 이제 맨 윗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행. 행 그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숫자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쭉 숫자로 해가지고 이 찾아가는 이 글자. 몇 번째? 몇 번째 이 글자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아니 급한 정보인데 전보를 해독하다가 하루 걸리겠네. 그러니까. 이 해독 내용을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과학기술 참사 홍순경과 그 아들 및 기술자 4명 등 6인은 2월 19일 방콕을 출발하는 조선 민항기로 귀국할 것. 들어올 때 재정 문건 일체를 지참할 것. 놀랄 게 아닌 게 왜냐면 해외에 이제 오래 있으면 원래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외에 오래 있었으니까 북한에 들어와라. 뭐 이런 내용 아닐까요? 제가 눈칫방머리가 좀 있는 그쵸. 우리 말로 해석하면 너 지금 돈 사고 쳤으니까 존말할 때 들어와 죽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존말할 것 같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 귀국 날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이렇게 들여버릴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계인수 하게 되면 뭐 참사나 소기관 할 때도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근데 굳이 빨리 들어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이 9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줄을 되게 잘 선 것 같아요. 줄을 잘 서가지고 9년 동안 있었고, 근데 줄을 댔던 그 선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처형되지 않았나. 말 된다. 이 전보를 보는 순간에 신경 어땠을까요? 이 전보로 보였을까요? 검찰 소환장으로 보였을까요? 사형 선고장으로 보였을까요? 사형 선고장이지. 아까서 뜻 보니까 이 암전이 체포영상이야. 뭐라고 썼는가? 10년 가까이 거기서 근무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특별 비행기로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지문 기술자 6명이 와서 일했는데 그 중에 핵심 4명하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 지령인 즉 곧 체포영상이나 똑같죠. 체포영상이지. 손발이 막 떨리더라고. 나한테도 결국은 죄 없는 죄를 들씌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베이징 지사도 다 망했고 일본 지사도 망했는데 내 차례가 왔구나. 완전히 낙담하고 도무지 발길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가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소환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숙청 통보서가 이제 도착했다. 그러네. 이렇게 본인은 아는 거예요. 홍순경 참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평양에 전화 걸어요. 지인한테. 아, 나 돌아가니까 공화국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생각하니까. 돌아다. 근데 평양에 있는 지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게 이상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너도 태국 현지에서 뭐 평양에서 이미 벌써 이제 분위기가 다 잡힌 거예요. 잡혔잖아. 다 감시할 때. 그럼 왜 내가 지금 이런 그 처지에 처했을까라고 잠시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홍 참사를 태국에 오래 머물게 있게 해줬던 그 북한 사회안전부, 우리로 치면 경찰이죠. 네네네. 경찰 소속의 이종환 안전기술국장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이종환 국장이 어떤 모종의 뭐라고 할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관련된 사람들이 싹 다 북한으로 송환돼서 숙청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홍순경 참사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약간 친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불통이 튀는 것이 아닐까. 예, 예, 예.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예. 근데 2월 16일 김정일 생일도 넘어갔고, 아, 이제 불통은 나한테는 다 이제 끝난 일이구나 했는데, 예. 바로 그 다음날 소환장을 받은 거죠.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 이 시기, 그러니까 권한의 행군 시기에도 지금 국가보위부가 자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없던 그런 죄목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건을 완전히 날조하면서 사건을 막 날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초용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계속 뭐 부지기수처럼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 시기에. 근데 아마 보위부가 사회안전부 기술국장이었던 그 이종환 국장을 아마 타겟으로 삼고 그때 이종환 국장이 운영하고 또 태국 그 지사장을 했던 홍순경 참사가 또 운영하던 그런 압록강 기술 개발 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지문인식 기술을 다른 나라에 빼돌리고 있다라는 그 누명을 확 씌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외교관을? 아, 외교관이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 타겟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 그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싸움이네.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보위부 예신국에 들어가게 되면 없던 자도 다, 아,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토설하고 나온대요. 그렇게 무섭다고. 외교관인데? 외교관이고 집안도 뭐고, 좋은데? 아, 외교관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타깃으로 되게 되면. 아니,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좀 억울하다 이렇게 좀 따지기라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설사 힘을 써서 나오더라도 일명 북한에서 빨간지를 쫙 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설사 나왔어도 아우지가는 식물인간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압록강 기술개발회사에서 특허 기술로 되어 있는 지문인식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해외에 빼돌려서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이나 이거 간첩 기술 반역죄죠.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네. 예, 종치범 수용소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여기에 우리 대사관에 파견되는 이 외교관들 그거는 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요. 나가고 또 임시 뭐 출장 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연령이 그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만 데리고 나갈 수 있고 아이 하나만을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른 아이는 인질로 잡아둬요.
나도 그 나이는 인질로 북한에서 그냥 공부하게 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갔었죠. 와, 아이고. 들어가면 감옥행인데 그럼 뭐 북한에 있는 아들이나 뭐 해외에 있는 아들이나 전망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집사람하고 토론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들어가면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요. 그래도 한 아들 하나라도 구출하려면 북한을 버리고 제3국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다. 눈물 흘리면서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그 결심으로 결국은 탈출을 하게 결심했어요. 어쨌든 이 홍참사는 그래 이제 탈북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에 걸리는 그것이 하나 있죠. 바로 평양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맞아. 북한이 가장 치사하고 노조란 게 뭐냐면 연좌제거든요. 맞아 맞아. 아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봉건적인 그런 연좌제를 쓰고 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만 하나 잘못돼서 이제 조만 하나 처리되면 되는데 부모님 그리고 자식. 아내 자식까지 그리고 가족 친척들까지 몽땅 다 싸잡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홍순경 참사도 2판 4판인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야. 그래, 탈북한다. 이겁니다. 홍순경 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초과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순히 북한에 돌아가자니 북한에 있는 큰아들하고 자신하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그리고 막내아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이걸 어제 동일하게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아들이 이제 둘인데 첫째가 이제 평양에 있고 둘째가 우리 같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마음에 묻자. 그리고 둘째라도 살리자. 아유. 와. 저도 홍순경하고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일단은 내 옆에 살릴 수 있는 애를 먼저 살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신랑이랑 같이 그냥 애는 일단 한국에 보내면 얘 안전은 보장이 되니까 아, 보내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이라는 게 이거예요. 들어가면 살릴 수 있느냐? 그럼 들어가죠. 아니, 들어가도 똑같아. 못 살라요. 그러니까 못 살아. 들어가서 다 죽을 거냐? 다 죽어요. 맞아. 아니면 여기서 다른 길을 모색해 보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탈북할 때 이렇게 모든 변수를 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면 솔직히 말해서 죽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끌려가는 바치고는 차라리 죽는 편에도 낫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걸린단 말이죠. 저희 부부는 죽을 수 있어도 이 아이가 이 어떻게 돼갔는가 하는 그 걱정이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게 아무래도 부모니까 자기 자식, 자기 새끼가 어떻게 돼갔는가 이게 굉장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버리려는 이 북한 당국 자체가 정말 사악한 정권이고 인간이 아닌 그런 인두고 볼 순 짐승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일이거든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세대주가 잡혀가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또 동세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한 명이라도 살리자 그런 결심하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자 그런 결심하에서 설득을 했더니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럼 큰아이는 어때요? 큰아이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다. 어쩌겠냐. 그래서 예미를 설득했고 또 아들 역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니까 형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뭐 울면서 불면하는데 그래도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한 길로 떠나기로 했죠. 아이고. 와, 뭐 부모 마음이 참 좀.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큰아들은 이미 북한에서 결혼해가지고 예쁜 딸까지 있었어, 손녀딸까지. 아이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중에 어딨냐, 열 손가락 가운데. 근데 안타깝지만 큰아들이랑 우리 손녀딸은 여기서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우리 막내아들이라도 살리자. 라고 하면서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하는데 남은 시간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아무 대책도 없어 지금요. 이제 도망치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했을까? 대사관에 있는 차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이제 그 북한을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차 트렁크가 필요하니까 잠깐 차를 좀 쓰자 해서 차를 구하게 됩니다. 아. 이게 다음 날 잡혀갈 사람인데 이 거짓말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티를 안 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연기를 해봤대요. 자기는 들어가면 죽는 거 알죠. 근데 너무나 뭐 자연스럽게 공항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차를 구한 다음에 이제 부인과 이제 막내 아들을 태우고 달리는데 아무 작정 없이 달렸어요.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게 뭐냐면 부인이 와이프가 갑자기 여보 잠깐 차 세우라고. 여보 잠깐 차 세우라고. 왜? 차를 세웠대.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맞는 게 옳은 선택이 맞냐. 우리 큰아들 죽이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이냐. 이거지. 그럼 두 부부가 펑펑 울었대요. 뒤에 앉아있는 막내 아들이라도 살리자. 해서 이제 무작정 달렸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방콕으로부터 140km가 떨어진 이제 파타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그 정도 거짓말이면 금방 좀 들켰을 것 같은데 탈출에 성공하나요? 일단 방콕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잘 알잖아요. 140km 도망갔다고 거기서 끝인가요? 그렇죠. 따라오죠. 언제 체포조가 파타야까지 들이닥칠지 그런 모르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단 하루 만에 탈북을 결정하느라 탈북의 플랜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어요. 무작정 방콕에서 멀어진 곳으로 파타야로 쏜 거예요. 달린 거예요. 2-3주만 숨어 지내자. 그러면 2-3주 뒤면 잠잠해지겠지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서 파타야를 거쳐서 사람이 적은 태국의 지방도시 깐차나부리로 이동해서 이 부부와 막내 아들이 몸을 숨깁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이제는 좀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떡하니 태국 신문에 홍참사의 탈출 소식이 신문 뉴스로 보도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홍참사가 8천만 달러를 횡령하고 태국에서 산 마약을 러시아에 판 범죄자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북한이 거짓말로 보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잡으려고. 예, 누명을 씌워놓은 거죠. 8천만 달러요? 8천만 달러. 이거 얼마죠? 8천만 달러라고 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약 한 1,100억 원. 1,100억 원. 그 기내에 오를 때 그 캐리어 있지 않습니까? 이 캐리어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냐면 3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꽉 채우고. 와. 그러니까 다섯 명이 한 캐리어씩 들어도 355면 1,500만 불 되지 않습니까? 8천만 달러라고 하게 되면 다섯 명에서도 이거 캐리어로 들기가 힘든데 세 명에서 이걸 어떻게. 그럼요. 그것도 도주하는 중에. 그럼요. 그거 가지고 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홍순경 참사가 이제 러시아하고 마약 거래를 했다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문에. 근데 사실 그 태국 경찰이 이게 쭉 요건을 두져봤는데 러시아에 갔다 온 흔적, 그러니까 입출국 도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거짓말로 다 판명이 난 거죠. 북한 보위부 입장에서요, 이 대사관 참사했던 최고위급 인사가 탈북한 상황이니까 이건 굉장히 비상사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홍순경 참사에게 이제 횡령이나 마약 범죄까지 있지도 않은 그 범죄인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태국 경찰과 이제 공조하겠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참사 가족 입장에서는 보위부뿐만이 아니라 태국 경찰들까지도 피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일단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신문에 대문짝같이 이제 그 기사가 났잖아요 지금요. 일반 현지인들도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숨어 지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식당에 가서도 그 막내 아들이 또 그 태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태국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는 조용히 태국인 척하고 막내 아들이 태국어로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몰래 밥도 먹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아!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름이 딕 러리라고 해요. 딕 러리라고 그 사람은 그 미국 국적 사람인데 저 체포되기 전에 전화를 해봤죠. 해봤더니 방콕에 올라와서 만나자.
홍 참사의 표현에 따르면 딕 러리가 처음에 전화를 받고 당황하는 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곧 딕 러리가 굉장히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수화기 너머로 홍성영 참사에게도 전해졌던 거예요. 아. 딕 러리 입장에서도 언론에 유주의 범죄자로 찍힌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하지만 잡혀있던 일정도 딕 러리가 미루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 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홍 참사 가족은 탈출한 지 15일 만에 다시 돌아가. 어떻게 탈출한 방콕인데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홍 참사 일행이 어떻게 했냐면은 망명하고 싶은 나라의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나 망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 대사관도 그렇고 망명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당신 지금 범죄자로 신문이 나 신문에 좀 났는데 비공개 망명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엔 난민 구치소에서 난민 수속을 맞춰라. 그 다음에 그 증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망명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망명 신청을 받아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딕 러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월 8일 유엔 난민 구치소에서 인터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난민증을 좀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딱 하루만 더 버티면은 이제 홍 참사 가족은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루 내일이면 난민증이 나오고 그거 갖고 대사관 가면 제3국에서 망명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순경 참사 부부와 막내 아들은 자유인 겁니다.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딕 러리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이 세 명의 식구가 한 침대에서 옹기종기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내일이면 탈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아마 그날 밤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네 진짜. 모두가 겨우 잠들었던 새벽 5시 굉음과 함께 누군가 홍참사 가족이 잠들고 있던 숙소로 쳐들어옵니다. 자신이 생겼어. 그 딕 러리가 사는 그 방, 그 방 하나에서 서희가 사는데 딕 러리 집이었구나. 아 이건 걸리기 너무 좋잖아. 주변에 봤을 거예요 아마. 왜 거기서 자? 방심한 거지. 난민증을 받게 된 그날 새벽 5시에 한 12명 된 것 같아. 그 습격을 받았죠. 문을 차고 들어오는데 폭탄이 터진 것 같아. 갑자기 말이야. 경비실에 그런 돈을 매기고 경비실 다 비웠더라고. 그 대사관 직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태국 경찰 두 놈 있었어요. 그 놈들은 무기를 차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보위부 요원들이 보위부 요원들에다가 그치. 싱가포르, 뭐 저기 그 인도네시아 그런 여러 곳에서 나와 있던 보위부 요원들이 또 모여들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두 명이 또 이제 그 파견돼서 우리를 체포하러 와. 그런 많은 인원들이 왔었죠. 그런 인원들이 다 합해서 한 12명 왔겠어요. 그래서 인도 국가에 있는 보위부부터 북한에 있는 보위부까지 지금 총 파견돼요. 무조건 잡아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내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아이들 목숨을 아이들을 어떻게 하네요. 집사람은 아이들 생각 때문에 더 너무 괴로웠고 그래가지고 저 이제는 끝이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막막하다. 야. 자, 이들의 정체는 바로 막막하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고요. 본국에서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도 보위부 요원들이 증원들 태국으로 온 거죠. 방콕에서 홍순경 참사 가족을 붙잡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습격을 한 거죠. 거기다가 경찰 두 명이 있었다며요. 태국 경찰까지 대동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그 집을 들이닥친 거예요. 공정. 홍 참사와 홍 참사 부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깊은 절망 그 자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었냐면 보위부 요원들이 뭐 소지품을 압수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홍참사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대요. 너무 무섭고 절망스러워서 말이에요. 이렇게 난민 인정을 뭐 두세 시간 남겨둔 새벽 북한 보위부가 들이닥치면서 홍참사 가족의 탈북은 18일 만에 끝이 납니다. 와.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타땡 팰리스 같이 방콕 시내에 있는 굉장히 그 코노미니엄이에요. 앞에 경비원이 있었어요. 24시간 상주 경비원이. 근데 마침 보위부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그 순간 1층에 보니까 경비원이 없었대. 나중에 보니까 경비원 1인당 500달러씩 뇌물을 사준 거예요. 아니 이게 딱 지금 몇 시간만 있으면 난민증을 받고 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여기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까지 왔더면 미리 다 비행했다는 소리인데? 준비했다는 소리잖아요. 저희 신랑이 태국에서 그 국제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때 홍순경 막내 아드님하고 여기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근데 신랑이? 네. 방콕에 되게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거기 같이 갔는데 정말 딱 한눈에 봐도 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걸어오더니 되게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묻더래요. 너희 고향이 어디냐, 한국에서 왔냐, 뭐 너네는 뭘 좋아하냐라고 묻더니 마지막에 홍순경 참사 아들 얘기를 하면서 혹시 학교에서 대화를 해봤냐, 알고 있냐, 같이 놀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당시 어린 마음에도 뭔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한국 외교관 아들이 있었는데 저녁에 전화 와서 걔네를 잡으려고 북한에서 지금 왔다고 한다, 아빠 얘기로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소문을 다 하고 다니면서 어디에 지금 은신처로 잡고 있는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북한 보위부가 그렇게 수사하고 다닐 때 태국 경찰의 도움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홍순경 참사가 지금 현재 무슨 그 쌀 대금이라든가 그 마약 거래에 지금 연루되어 있다고 범죄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제 태국 경찰도 아마 북한 대사관, 그러니까 북한 보위원들한테 협조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홍순경 참사가 이제 잘못을 뭐 했다라고 그렇지. 하게 되면 유엔 난민 그 신청을 위해서 유엔 난민구치소에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이 과정에 아마 북한 보위원들이 이걸 낌새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보위원들은 대체로 이렇게 외교관이 탈북했다라고 하게 되면 유엔과 관련된 그런 사무소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그 족대국의 그 대사관들, 용사관들 그 주변을 샅샅이 다 훑거든요. 그리고 다 잠복을 서고. 그런데 그게 내가 그 실수한 게 자동차 번호가 대사관 번호인 걸 그냥 그 끌고 다녔다고 그걸. 오 마이 갓. 그렇게 하고 두 명을 자기네 고용을 했더라고, 경찰관을, 태국 경찰. 우리 부수위도 있었고 그냥 그 자동차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끌고 다녔으니까 거기서 들통이 난 것 같아. 아, 막막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홍순경 참사 이제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위부한테 잡혔으니까 이제는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보위부에 체포돼서 끌려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요? 9년간 일했던 대사관.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그렇죠. 거긴 북한 영토니까. 이거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영토니까. 일했던 곳을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탈출했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고위급이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장소요. 이렇게 잡혀오니까 반역자 신분이죠. 그렇죠. 가족들을 감금하고 뭐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밥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조차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그 동료들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줬겠습니까? 보위부 12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간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뭐라고요? 수령님과 장군님 사진 빼라고. 이 반동 자식들이 있는 똑같은 방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진을 가질 수가 없다. 사진 떼라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보위부 관계자가 테이프를 뚝 던지면서 이거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냐? 이 뭐냐? 그랬더니 뭐 평양에 있는 당시 큰아들 목소리야. 뭐 평양에 있는 당시 큰아들 목소리야. 와. 그러니까 큰아들을 벌써 이제 구금한 상태에서 강요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오시라고. 와. 마지막으로 큰아들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한번 좀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 틀어달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딱 테이프를 뺏으면서 어차피 북한 가면 교화소에서 다 만나게 될 건데 굳이 지금 들어볼 필요가 뭐 있냐. 아이씨. 그 상황에서 보위부에게 잡혀갔던 막내 아들이 이 대사관에 잡혀 들어오는데 멀쩡한 다리에 기부스 상태로 들어와요. 기부스 상태로 들어와요. 얘라. 와, 악마들이구나. 아들을 데리고 다른 방에 가서 뭘 할라 들어갈 때 그래도 나는 선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니까 그래도 아침이라도 먹이려고 데리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거기에 들어가서 이 다리 보통 다리를 만들어서 데리고 나왔더라고. 아들이 그때 18살이니까 청년이 젊은 청년이나 같잖아요. 뛸 수 있고 달아날 수 있고 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판대기 같은 거를 붙이고 섞고 예, 그런 걸로 이렇게 감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다리 만들지. 밤맥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와, 너무 잔인하다. 국가가 아니야. 아, 너무 미안하고 내가 정말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끌어들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날 구멍수가 없어요. 거기 끌려 들어가면 그게 너무나 분통하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이게 그 아들이 직접 당하는 그 수모 또 우리 가족이 전부 당하는 수모를 생각할 때 원수를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그 비참한 시간을 괴롭게 보내왔어요.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는 살아날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보위원들이 대체로 하는 짓이 이제 뭐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깁스 씌워서 이게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 나 소리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되잖아. 입을 막기 위해서 한히스타민제를 이제 예, 주입을 합니다. 하게 되면 정신이 몽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손도 못 써요, 이거 사실. 아, 이거 너무해서. 이만감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북한은 국가라기보단 깽들이에요. 깽들이죠. 깽도 이렇진 않아. 그러니까요. 참 이야기를 들을수록 끔찍하고 잔인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절망감이 큰 거죠. 홍순경 참사 부부가 깁스하면서 나오는 아들을 바라볼 때 아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 쳐죽일 원수들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걸 선명히 기억하잖아요. 맞아. 자, 이제 어떻게 되냐? 홍참사 작은 아들 승용차에 태우고 홍참사 부부는 포박한 채에 미니버스에 태워서 본국으로 송환할 준비를 다 합니다. 와. 자, 이제 본국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홍순경 참사가 대단한 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한 줄기 희망을 품습니다. 그 와중에. 자, 아까 어디로 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라고 했죠? 비행기. 홍순경 참사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되살리는 게 태국 공항으로 가면 거기서 소리를 치고 난동을 피고 억울함을 호소해서 태국 경찰의 눈앞만 띄자. 그러면 탈출하자. 라는 희망의 실날 같은 희망의 끈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홍참사와 아들을 태웠던 차량 두 대가 네. 갑자기 공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휙 틉니다. 비행기 안 가고요? 알 것 같다. 해? 8시 한 반쯤에 출발을 했는데 나는 그 출발하면서도 이놈들이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많이 연구를 했더니 공항으로 데려가서 공항에서 중국으로 북송시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속으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태우려고 하면 공항에서 내가 경찰을 붙들고 자빠질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마지막 호소를 해서 난 끌려 안 가겠다 이런 하고 이 대구에서 뭔가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 기회를 노렸죠. 공항에서 그 난리가 나면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맞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라오스 방향이더라고. 그걸 가는 차가 공항 앞으로 지나서 라오스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라오스로 넘어가서 예, 북송하려고 하는구나. 아. 가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차라리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하기 전에 차라리 이 땅에서 나를 편하게 죽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다고. 오히려 나 그냥 여기서 차라리 죽여줘. 끌려가면 개수금을 당하되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죠. 그때 이제 아내와 함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이들이 어쩌면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 그래서 홍참사 부부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냐면 차라리 이 차가 뒤집혀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아이들의 그런 그 죄값이 좀 약간 경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지 아들이 산다 이건데 당시 이제 홍참사 부부가 타고 가던 버스가 2년밖에 안 된 미니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새 차예요 이게요. 어차피 지금 그 차는 그 방콕을 지나가지고 라오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4차선 직선 도로예요. 허허 벌판의 직선 도로인데 갑자기 네. 어? 그냥 허허 벌판에 있는 4차선 직선 도로에서 빵! 빵! 달리던 미니버스가 전복을 해요. 진짜 사고 진짜로. 어떻게? 정말로 우릴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현실화 된 것인지 기적과도 같이 차가 전복을 해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버스 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사고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묘사해 드리고자 뭔가를 좀 갖고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믿어지지가 않네.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이 홍순경 참사 가족이 네. 붙잡혀서 끌려가던 도로를 좀 재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홍참사의 작은 아들을 태운 승용 차량이 앞서서 라오스 국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부부를 태운 미니버스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박됐고 양쪽에 그렇죠. 보위부 요원들이 강하게 양쪽에 딱 나란히 라오스 국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 하나가 펑 하더니 미니밴의 타이어 하나가 빠지면서 차량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이어가 빠져요? 그러더니 차량이 한 바퀴를 굴러서 도로 바깥으로 진짜? 전복되게 됩니다. 한 바퀴를 굴러서 도로 바깥으로 진짜? 전복되게 됩니다. 유리창도 깨지고 썰루프도 열리고 급기야 이 안에 탑승했던 홍참사의 아내가 튕겨져. 버스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떼굴떼굴 굴러서 도로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버스 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그게 가능한... 믿기지가 않네.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이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 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그런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쭉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국은 그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도로가 울퉁불퉁하면서 나쁘니까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타이어가 계속 닳고 했는데 옛날에는 다 규부를 연 그런 타이어였답니다. 하다가 이 튜브를 놓고 이제 가다가 이제 타이어가 이거 빵 하고 파수가 났다는 거죠. 펑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가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지금 터진다고? 저도 안 믿겨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비관적인 거. 아, 우리는 떨어졌고
어쨌거나 보이부는 저 안에 있고 그렇죠. 앞에 벤츠 대에도 지금 또 타 있어요 보이부가. 그렇지. 참사님 그 아내분은 튕겨 나오셨잖아요. 예. 이 정도면 어마어마 큰 사고인데 그렇지.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일단 홍순경 참사의 아내가 썰루프를 통해서 도로로 구른 상황이잖아요. 당시 홍 참사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의 손등과 팔 피부가 다 벗겨져서 피가 철철철철철 나는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사고가 이렇게 대형 사고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홍참사 기억에 따르면 한 200명가량 시민들이 모여서 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라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보이보 요원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홍참사를 포박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떨어져 있는데 포박 상태구나. 눈치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보이보 요원들이 경찰이 아닌데 그렇지. 네. 눈치를 보다가 일단 홍참사의 포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슬그머니.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 잘 출동합니다. 앰뷸런스까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삐뽀삐뽀삐뽀 이렇게 앰뷸런스가 출동하게 된 상황이에요. 홍참사가 딱 보니까 보이보 애들도 정신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홍참사가 이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슬금슬금슬금 아내를 부축하더니 네. 홍참사가 아내를 안고 슬금슬금 앰뷸런스로 잽싸게 들어가서 뛰어듭니다. 앰뷸런스 문을 닫고 홍참사가 고호스피털! 고호스피털! 이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앰뷸런스는 아내를 태우고 병원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홍참사가 아내를 부축해서 앰뷸런스에 탔죠. 그래도 최고 수준의 보이분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딱 올라탄 거예요.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시 인근 병원으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태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또 그 결과 한국에서도 홍참사 일가에 관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북한인들에 의해서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어젯밤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납치 도중 극적으로 탈출한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홍순경 참사관과 처 표현희 씨는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홍 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들었고 표 씨는 손을 크게 다쳐 격투 당시에 처절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와, 저 얼굴이 지금 많이 다치셨어요. 홍 씨 가족을 나눠태운 두 대의 배는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470km 떨어진 라콘 라차시마주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됐는데 살았다고? 와, 이게 다행이네. 와. 신이 있다니까 진짜 정말. 태국 경찰이 옆에 붙었으니까 보이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진짜 안 돌아가시네. 당하니까. 어쨌든 앰뷸런스에 내 아내만 타면 좋겠는데 지금 작은 아들 얘기는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와, 일단은 좀 살려달라고 헬프미 좀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앰뷸런스가 도착한 병원의 의사가 영어가 서툴렀대요. 근데 홍참사도 태국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국 의사가 이제 링거를 꽂고 무슨 약을 입에다 알약을 넣어줬대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전화 한 통 하게다가 텔레폰 하면서 텔레폰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뭐 누구한테 걸까 하필이면 그때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딕리리? 하나가슬리 누구? 딕리리 아니죠? 내가 살던 집 랜드로드 집주인 아주머니 영화 대낮 아주머니 영화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평상시에 낮에는 없고 그렇지. 밤 돼야지 이제 귀가하신 아주머니였거든요. 지금은 낮이었어. 아침 8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있어주십시오. 한번 하늘에 맡겨보자 해서 뚜뚜뚜뚜 걸었어요. 뚜루루루 신호가 가요. 원래는 전화 받으면 안 돼. 근데 딱딱 그날따라 전화. 헬로? 받으신 거야. 하늘이 도우셨다. 야. 그래가지고 태국 경찰에 연락을 좀 해달라.
해서 출동한 태국 경찰에 의해 가지고 병원을 떠나 가지고 안전한 지역 경찰서로 이동이 됩니다. 야, 저희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이모부도 법의부인데 법의부 사람들 되게 법의부들이 철저하고 악독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 못 들어오게 한 거. 전화 못 하게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정확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는 그 병원에 태국 병원에는 홍 참사와 부인과 보위부 요원이 여기 있어 지금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고 지금 전화를 거는 모습을 뻔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로 생각. 원래 평양에서부터 알고 지내는 보위부였어요. 야, 진짜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어. 급기야. 평양에 있을 때 같은 아파트 살면서 홍참사의 도움을 또 받았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도 그냥 못 본 척 해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야. 그래서 안 죽인 거야. 홍참사는 그냥 천 원이야. 진짜 그러니까 천 원. 신이 있어서 그 기도를 듣고 바퀴를 펑크냈다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전화도 하게 해줘야죠. 신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탄 사람 중에서 어떻게 딱 그 사람 사고 같이 앰뷸런스에 같이 탔냐고. 진짜. 역시 그 많은 사람. 자, 여기까지는 지금 드라마틱해요. 자, 지금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둘째 아들 어디 갔어? 그렇지. 아, 그러네. 아, 둘째 아들 어디 갔어? 아까 막내 아들이 탄 승용차는 사고가 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라오스 국경으로 시키고. 와. 그런데 말이 돼요? 끝까지 들으세요. 말이 돼요? 정말 신이 이 기도를 응답했던 걸까요? 왜? 또 뒤집어져? 막내 아들의 여권이 그 승용차에 있지 않았고 벤에서 미니버스에 있었던 거예요. 여권이 승용차에 있지 않았고 미니버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 넘은 거네. 북한 애들이 라오스로 이 막내 아들을 빼내려야 빼내려야 여권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기적적으로 막내 아들을 태운 차량이 라오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방콕으로 향하게 돼서 방콕으로? 북한 대사관의 막내 아들을 감금 중인 상황.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 우리 차량이 사고 날 때 후에 보면 그 아들을 사는 라오스 국경 거의 다 갔어. 라오스 국경까지 갔는데 차량 사고 나서 오늘 못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아들은 그날로 못 넘어가고 대사관으로 돌아왔죠. 그때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이 밥도 안 주더래요. 밥도 안 주고 며칠 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집사람은 구원됐는데 우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타라 그래. 헬리콥터로 해서 이 이미그레이션 거기 구치소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을 베개 베고 그 신문지 몇 조각이 있어서 그 가운데 아들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잤어요. 쪽잠 좀 자고. 그 대부분 잠은 대부분 뭐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아유,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 잠이 오구나. 잠이 들어도 저게. 그 며칠간을 그저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탈북 소년인데 결국은 그 한 아이를 북한이 쥐고 있는데 북한 소나기에서 구원해낸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이 더 없다고. 더 다른 길이. 죽어도 그 길에서 죽고 살아도 그 길에서 살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고 자기도 죽으면 그래도 자식들에게 피해는 좀 덜하지 않겠냐. 병원에서 그 칼을 찾으니까 없더라고 아래. 근데 수술 가위
그거 있는 거 나한테 줘서 이 배를 찔렀지. 배를 찔렀는데 그런 거 이건데. 찌르는데 또 옆에 간호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빼들고 그래서 여기서 뺏기고 그 다음에 교회 간 거는 화장실에 가서 벽을 받아가지고 죽고 말겠다 그래서 가서 정말 힘껏 받아봤는데 집이 소리가 굉장히 커서 또 이 간호사들이 막 또 달려들어 그래서 이게 죽는 것도 쉽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 어떻게 하면 죽겠는가 노력했죠. 아, 이건 진짜. 저희 부모님도 중국에서 언니랑 저랑 이제 북송되고 나서 자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엄마 마음을 이해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엄마 역할이 되어 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애가 있는데 아까 그 인터뷰 중에 난민수용소가 태국 난민수용소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굴 공간도 없거든요. 없죠. 근데 아내가 눕고 자기가 눕고 그 가운데 아이 잠자리를 만들어놨대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하네요. 정말. 북한에서 태어난 쟤밖에 없는데 정말 북한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태국 경찰이 홍참사님 부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 아들도 되찾는 거를 좀 도와줄 수는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아 이게 조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 지금 북한 대사관 안에 옹류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 안에는 다 북한 영토로 돼 있기 때문에 태국 경찰도 이거 섣불리 닥쳤다가는 네. 두 나라 사이에 그 외교적인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홍순경 참사가 태국 정부 특히 태국 총리한테 손편지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매일 같이. 예, 그리고 이게 홍순경 참사가 대체로 이렇게 영어를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글을 잘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다 이렇게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말 한뜸 한뜸 하면서 제발 우리 그 막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국 총리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그 쓰라린가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통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구하려는 그 간절함이 이제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태국 정부, 당시 이제 태국 총리였던 추안 릭파이가 사건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고 나서 북한에 최후 통첩을 해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은 제3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국 영토에서 북한의 그 불법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추안 릭파이 당시 태국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즉각 북한과의 외교단 관계를 단절하겠다. 와우. 대사관 철수시킨다. 와우. 다 추방하겠다. 멋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소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 이외에 둘 수 있는 최고의 그렇지. 강수를 둔 거예요. 이거는 이 외교 관계에선 외교 역사에서 아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진짜. 당시에 태국하고 북한 사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거든요. 태국 경찰이 체포해서 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그렇구나. 이런 사안이라는 자국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납치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태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예요. 있을 수가 맞아.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다고 뭐 또 내놓으라 그러니까 당장 내놓으라 돌려줄 수는 없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옳다로 끝까지 변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막내 아이들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진짜 범죄인이고. 북한이요? 북한인들에게 납치된 홍순경 씨 아들 원명 씨가 태국 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명 씨의 신병 인도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태국이 고마워 진짜. 외무장관 되게 멋져. 여름이가 태국으로 가야겠네.
ก็เลยคิดว่าแล้วกลายเป็นคนทรยศต่อชาติด้วยนะฮะอย่างนี้ผมไม่เอาเด็ดขาด Our country's economy, everything this society will pick up within this year and pick up very, very quick, very fas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제가 만약 태국 사람이라면 입장이 이제 반반으로 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태국에서 납치까지 하려는 친구들인데 저 부모가 떨어진 18살짜리한테 무슨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 애 똑똑하던데? 뭐 쟤 얘기도 납득할 수 있지 않아? 그럼 부모의 선택이고 저 아이의 선택은 또 다를 수 있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 우린 이제 진실을 아니까 도대체 부모와 헤어져 있는 동안 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너는 북한에 가야 돼. 너희가 안 가면 어떤 일이냐. 네 형은 뭐가 되겠느냐. 너 형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너 형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너 부모를 설득해라.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다음에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지금은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아이는 지금 언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론이. 북한 대사관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 부모도 오게 돼 있어. 근데 네 태도에 따라서 북한에 데려갔을 때 살려줄 건지 죽일 건지 결정. 이렇게 돼버린 거야. 부모님도 네 형도. 네 형도. 저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그 흉악한 민낯에 대해서 다시 정말 흉악하죠. 흉악하다. 예, 저 흉악한 민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됩니다. 사실 뭐 만약 저희 딸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되면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 만약 저희 딸이 저렇게 했다면. 야, 그러면 아니 이대로 그러면 막내 아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홍순경 참사님은 이대로 아들하고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는 아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부모만은 알죠. 알지, 그렇죠. 근데 당연히 홍참사. 알지. 근데 홍 참사는 걱정됐을 거예요. 태국 여론이 뒤바뀌면? 태국 정부나 총리 입장이 바뀌면 어떡하지? 걱정했을 텐데 전 진짜 태국 만세. 전 진짜 태국 만세. 태국이 저 100% 사실이 없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들을 부모랑 만나게 해라. 그렇지. 안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국교 단절한다. 돌직구예요. 야. 묘하게 부모가 이러네요. 아들을 부모와 만나게 하고 나서 진위 여부는 태국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렇지. 북한이들 시끄럽다. 태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다. 네. 아들을 부모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홍 참사 부부는 아들과 떨어진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야.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엄마가 아이고 머리만 컸지 애야. 그러니까 이란 분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한테 왔어. 나하고 집사람인데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었죠. 사실은 같은 방에서 둘이서 가운데 자리를 내놓고 자던 그 수술에서 그 서희가 꼭 붙들고 자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겠지만 너무나 눈물겨운 생활이었고 정말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실현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정말 태어난 그런 기분이 기적이 되는 그런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또 나로서는 그래도 아들 하나는 보였구나 하는 그런 그 감사와 정말 날아갈 듯 했어요. 사실은 너무 끼안고 한참 울다가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 내가 거기서 기자회견 한 걸 들어봤는가. 아버지 나 이거 가들이 시켜서 이런 소리 했는데 어쩌는가. 이 자식 너 정신이 있냐고 귓방에 한 대 칠까 하다가 그 약하게 좀 치고. 확실히 북한은 한 핏줄이 많네요. 기법만 약을 치는다는 이야기에서. 가로서는 방법이 없은 거예요.
아들 뭐 북한에 있는 형이라도 응? 뭐 다른 가족들이라도 좀 더 책임을 덜 지게 그렇게 처벌을 적게 받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말한 거죠. 그 끝난 다음에 뭐 아버지 엄마한테 올 것도 생각을 못 했었고 경찰도 그렇고 거기 외교부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도 그렇고 시켜서 한 소리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세 식구가 또 가부에서 같이 있었죠. 아, 정말 야, 기적이 일어났네. 영화로 치면 이제 엔딩 보셔야죠.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일단 가족 재회가 다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 아닌가? 아니야, 이제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 되겠죠. 태국 정부 격분합니다. 태국 정부 진짜 열받았어. 원래 태국 공권력을 좀 무시한 거잖아요. 관련 지금 그 보위부 직원들 다 끌고 와가지고 취조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선 보이는데 이쪽은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쪽에는 그 보위부 요원들 다 세워놓고 홍참사를 세워요. 터키하다. 그거를 잡아가려고 한 북한 찝어라. 보위부 직원 찍으라고. 그리고 우리 태국 경찰한테 뇌물 준 북한 보위부 직원 찍으라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 홍참사관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책을 보니까 아들. 내가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였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납치 사건에 관련된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들 다 추방. 다 추방. 관련 그때 그 신문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